최근 2주 사이에 집중된 경남 지역의 강수량이 7월 장마 기간보다 많았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오르면서 곧 다가올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은 날이 보이는가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태풍이 지나자 연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근 경남의 날씨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곳곳에선 침수 피해는 물론 잦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올 8월의 비 소식은 7월 장마보다 유독 많았습니다. 장마철인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거제의 강수량은 447.2mm, 통영은 373.7, 창원은 515.5mm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인 8월, 거제에는 17일간 503.3mm의 비가 내렸고, 통영은 14일간 477mm, 창원은 18일간 413mm의 비가 왔습니다. 가을 장마 소식이 나온 지난 20일부터 최근 2주 동안 내린 비는 거제가 9일 동안 478.5mm, 통영 8일 464.6mm, 창원이 10일간 381.3mm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남에는 저기압에 의한 강수, 동풍에 의한 강수,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8월 하순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추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2.8%. 이중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7월과 비교해 3.7%, 지난해 8월보다 7.6%가 상승했습니다. 전년 태풍 수의 냉해로 농작물 생산 감소와 주 인력이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급 지연에 따른 인상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기후 조건만 맞으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이루어지죠. 경남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3일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구름 많은 주말을 보낸 뒤 7일과 8일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3일까지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 내륙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